솔직히 오히려 좋아해요. 엔통을 비울 수밖에 없는 온몸템으로 끼기에는 제가 정말 좀 고로하는 앤젤라베이비의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몸을 아파서 1인 시위 할 거라는. 오늘은 내돈내산 고몸 색조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참여 및 인증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모두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섀도우부터 블러셔, 립스틱, 틴트까지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제품은 어떤 걸까요? 같이 발색하면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돈내산 봄웜 색조편입니다. 오늘은 봄웜 대표 보영님과 함께 해볼 건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봄웜 대표 보영입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보영님은 퍼스널 컬러에 거의 이제 미친 자인데요. 진단을 몇 번을 받으셨죠? 총 3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진단 받으실 때? 아, 한 번은 봄 브라이트가 나왔고요. 두 번은 봄 라이트가 나와서 진성 봄 웜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봄라, 가끔 여라 이렇게 해서 약간 봄과 여름에 걸쳐져 있는 타입이고 주황기는 오히려 전 너무 안 어울리고 약간 좀 핑크 코랄, 또 채도도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보영님이 진단받으면서 추천받은 그런 템부터 보영님이 실제로 쓰시는 것까지 또 같이 깔아놨거든요. 오늘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내돈내산으로 뽑아주신 탑5 봄타입, 보영님이 추천해준 봄웜템,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드릴 템까지 해서 다 깔아놨어요. 그럼 내돈내산 봄편 립타입 탑5 먼저 보도록 할게요. 5위 릴리바이레드 코팅 틴트 수줍은 복숭아 인척입니다. 수줍은 복숭아 인척의 키워드는 탁기 없는 찐 봄웜템이었습니다. 이 제품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따가 다른 틴트와의 비교를 위해서 여기에도 하나씩 발라놓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예전에 써봐서 아는데 얘가 요렇게 첫 발색할 때는 굉장히 주황색으로 발리는데 이게 펼쳐 바르거나 조금 시간 지나면 핑크색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히려 좋아해요. 저는 좀 주황기가 안 받고 핑크기가 잘 받는 사람으로서 이게 핑크기가 올라오면서 주황색이 좀 중화되면서 좀 이제 봄 타입이신 분들 중에서 좀 주황기보다 핑크기가 어울리시는 분들은 요거 약간 착색까지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이게 절대적인 발색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컬러입니다. 고영님은 이런 색 많이 쓰세요? 저는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틴트인데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보통 틴트 바르듯이 많이 바르면 너무 붉어지더라고요. 톡톡톡 입술에 찍은 다음에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번지듯이 바르면 정말 예쁘게 발색이 돼요. 제가 갖고 온 것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예요? 입생로라는 건데요. 제형이 완전 촉촉해요. 전 솔직히 이런 제형 전 더 좋아하기는 해요. 색감 자체는 비슷하네요. 코멘트 남겨주신 분이 봄라이트는 탁기 1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봄라 제품이다. 대체품이 없을 제품이다 라고 남겨주셨었네요. 탁기가 진짜 없는 딱 쨍한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봄 타입이신 분들이 보통 채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3번이나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이 탁기는 정말 안 된다. 근데 아마 탁기가 조금 가능하신 분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약간 좀 가을에 걷혀있으신 분들, 저희가 오늘 갖고 오면서 허용되는 그 약간의 탁기까지는 저희가 추천을 드릴 거라서 이따가 한번 나오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위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최애품템. 최애품템의 키워드는 인생템 틴트였습니다. 에어리벨벳 제형이 아시죠? 이렇게 바르면 되게 투명하게 올라오는데 발색을 여러 번 쌓으면 채도가 올라오기도 하니? 도영님 이거 쓰시나요? 저한테는 이 에어리벨벳이라는 제품 자체가 조금 광택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약간 제형 탓이죠? 맞아요. 제가 정말 좀 불호하는 제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매트나 블러 틴트를 정말 싫어하는데 라이트 톤이신 분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봄라, 여라 제형 탓이신 분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촉촉한 거는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매트함에서 오는 탁함이 있잖아요. 컬러 자체는 맑더라도. 그래서 약간 제형 탓이신 분들에게는 색깔은 어울려도 제형 때문에 안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거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형을 안 타서 괜찮은 제형이에요. 유독 요 최애품템에서 인생 틴트다, 엔통 비웠다 이런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요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정말 엔통을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3위 롬앤 블러퍼지 틴트 포멜로코. 포멜로코의 키워드는 봄웜 분위기템이었습니다. 얘가 사실
완전한 봄 타입으로 들어가기에는 탁기가 조금은 있어서 탁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쓰자마자 되게 무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탁기가 조금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분위기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아무래도 제 채널이다 보니까 롬앤 제품을 조금 많이 보내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내주신 데이터 내에서 취합한 거랍니다. 다들 짠 것처럼 봄웜이 분위기 낼 때 바르면 좋은 템이란 추천평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컬러. 이게 탁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손 안 가시거든요. 정말 객관적인 컬러로만 보면 봄웜템으로 끼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추천을 해주신 게 아마 이게 봄웜이어도 그냥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데일리템으로 쓸 수는 없지만 봄웜분들도 네. 가을,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코트를 입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분위기 있게 바를 수 있는? 내가 트렌치 코트나 카멜 코트 입고 브라이트한 거 바르면 약간 좀 엥? 할 수 있잖아요. 밸런스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내가 MLB 바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요 정도! 요 정도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봄, 가을로 걸쳐져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을 뮤트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 오히려 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에서도 보면 아, 봄웜인데 항상 브라이트한 것만 바를 수 없어서 고민이다라는 댓글 제가 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번외로 뭘 준비했냐면 이 포멜로코처럼 봄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탁기면서도 MLBB 느낌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색들 한번 갖고 와봤어요. 같이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직장인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포멜로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틴매추해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피치 코랄. 이게 또 채도 타시는 분들에게는 얘도 약간 조금 칙칙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롬앤 거 중에서도 코랄. 보영님 이 색 이거 바르세요? 차분하게 연출하고 싶다 할 때 가끔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 코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 얘도 약간 탁기 있어요. 마냥 봄처럼 그런 색은 아니에요. 그리고 핑크 펌킨. 근데 얘도 또 제형 자체가 맑기 때문에 그 제형감과 잘 버무려서 활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잘 모르시겠죠? 이럴 때 제가 한번 탁기 없는 라이트 톤을 발라볼게요. 찐 탁기 없는 컬러를 바르면 딱 비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회색이 약간 진짜 한 방울 조금 덜 되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윤은혜님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윤은혜님이 오피셜로 놀면모하니 때 이 코랄 주빌레를 제일 많이 바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랄 주빌레가 딱 뭔가 화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봄웜이 바르기 좋은 거고 이 코멜로코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추천평대로 봄웜이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2위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 코튼 멜바. 요 코튼 멜바의 키워드는 독보적 컬러였습니다. 유독 컬러가 예쁘다는 추천평이 정말 많은 틴트였어요. 제가 이거 롬앤 거라 이제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얘가 진짜 이슬광이라고 해가지고 광이 되게 잔잔하면서도 진짜 맑고 투명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이트 톤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형이에요. 요런 컬러도 추천을 하지만 요런 제형 자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뭐 롬앤 거기는 하지만 저도 진짜 이거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아 이 컬러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컬러예요. 베이스 립으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웜톤 민국이었던 네.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요즘엔 또 쿨톤 민국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네. 코튼 멜바가 딱 나오는데 아 이거는 쿨톤 민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감이다. 네. 봄 라이신 분들은 단독 발색하기 괜찮고 좀 봄부이신 분들은 이거 깔고 이 위에다 뭐 바르세요 보통? 저 이런 색을 많이 네. 덧바르는데요. 네. 채도가 있는 컬러를 살짝 내 안쪽에 포인트로 주면서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눈에 띄는 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컬러 롬앤에서 없애버리면 이제 롬앤 앞에서 1인 시위 할 거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촉촉한 피부 메이크업하고 블러셔로 바르는 것도 저는 강추드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5432까지 지금 왔는데 확실히 이 컬러가 위에 발린 컬러에 비해서 조금 더 물도 많이 타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맑고 투명하면서도 밝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위 베네피트 차차 틴트입니다. 차차 틴트 키워드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가 1위 혹은 2위 할 줄 알았어요. 저 대학생 때부터 핫했던 제품인데 그때는 10명 중에 6명은 차차 틴트를 무조건 사야 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약간 물틴트 같은 제형이잖아요. 저같이 좀 입술색이 착색 있으신 분들은 얘 바르면 저는 살짝 약간 좀 쌈장색으로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컬러와 입술에 올렸을 때 컬러가 다를 수 있는 컬러여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영님은 이거 많이 바르시나요? 전 이거 대학생 때 진짜 자주 발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쓰게 돼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예쁜 거를 오랫동안 안 썼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발랐더니 건조함, 입술이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착색이 되면서 수분을 빼서 가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있으면 되게 입술 쪼글쪼글해지는데 그래도 이게 여태까지 1등인 거 보면 레전드 템인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솔도 약간 매니큐어 같은 솔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게 되게 호불호 많이 갈렸잖아요. 어떤 분은 그게 편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게 불편하다고 그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SS 유지님이 베리피트 맞아. 모델일 때 레전드 화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모든 여성들이 홀려서 백화점으로 요거를 사러 달려갔었던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얘를 또 백화점에서밖에 못 샀어요. 요즘에는 뭐 시콜에서도 사고 올리브영에도 있나? 얘도 한번 추천평 볼게요. 추천평이 대학 입학하고 처음 화장품을 구입할 때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투타 틴트를 써보았는데 입술에 착 붙고 얼굴 화사하게 만들어줘서 인상 깊었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일단 유명한 거 사면 실패 확률이 없으니까 딱 요거 사라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돈내산 봄웜 립 제품 베스트 5가 요렇게고요. 요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5위 릴리바이 레드 코팅 틴트 수줍은 복숭아 인척. 4위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최애 품템. 3위 롬앤 블러퍼즈 틴트 포멜로코. 2위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 코톤 멜바. 1위 베네피트 차차 틴트.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예쁘신가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내돈내산 립 편으로 5개를 찝어봤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틴트더라고요. 저희가 립스틱이랑 틴트 따로 구별하지 않았는데도 다 틴트밖에 없어서 혹시 보영님은 좀 립스틱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템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봄브라이트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 컬러가 있는데요. 맹그로브라는 컬러예요. 맹그로브가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시기는 했거든요. 이거 진짜 화사하게 예쁘네요. 보영님은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르는 편이세요? 아이나 블러셔는 좀 연하게 바르고 맹그로브를 입술 가운데에 발라서 포인트만 딱 주면은 입술에 딱 집중되면서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매트한 게 좀 잘 안 어울리다 보니까 글로우즈 같은 립오일을 바르면 광택감도 살고 입술도 도톰해 보이고 많이 예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도 봄이신 분들은 색깔 자체가 약간 어쩔 수 없이 사랑스럽다 보니까 좀 뭔가 카리스마 있는 룩이나 이런 걸 연출하기가 힘들잖아요. 요 정도는 그래도 카리스마를 구현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상에 들어요. 라인만 딱 그리고 블러셔 과감히 생략하고 딱 얘를 발라준 모습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을 하면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립스틱이 또 이런 매력이 있잖아요. 진하게 풀발색하는 거랑 그라데이션에서 바르는 거랑 저도 이런 컬러도 좋아하고 딱 순색의 맑은 레드 컬러의 썸띵 저는 이런 립스틱 많이 바르거든요. 저도 뭔가 립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런 거 많이 발라요. 얘가 조금 더 주황기가 도는 컬러네요. 이런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썸이라는 컬러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 이 베이스로. 이제 어썸이 채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할 때는 저는 샬루드 이거 베이스로 많이 바르고 그리고 저는 하트 퍼센트의 애프리콧 코랄 이런 거 베이스로 많이 바르고 그리고 제 건 아니고 이거 보영님 건데 스시키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꿀팁이 이런 거 베이스로 발라놓고 이제 요거 이제 섞어 써가지고 좀 이렇게 채도를 올려주는 그런 걸로 많이 해요. 근데 보영님 이 스시키스를 단독으로 바르세요? 아 저는 사실 봄라이트 진단을 받은 다음에 스시키스가 워낙 교과서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단독으로는 좀 약간 송혜교 씨나 안젤라 베이비가 발랐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젤라 베이비 완전 추억의 안젤라 베이비에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맞아요. 나 약간 딱 요런 컬러 바르고 있는 게 기억이 나네요.
저 이렇게 오늘 어쨌든 봄웜템 모아놨으니까 제가 여기 팔뚝에 여기 있는 거 발색은 다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쭉쭉 발라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코랄 주빌레, 아르마니 칠리 코랄, 썸띵, 이거 약간 맹그로브, 레드 오렌지, 옵션로랑 12호, 어도러블, 어썸, 애프리콧 코랄, 스시키스, 체액봄템, 수줍은 복숭아 인천, 샤넬 60번, 꽃차 틴트, 샤넬 916번, 코튼 멜바. 이렇게 해서 봄부부터 봄날까지 한번 쭉 추천 컬러 발라봤어요. 그리고 정확히 봄 타입은 아니지만 봄 타입 발라도 되는 컬러들은 제가 아까 발색한 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내돈내산 봄웜 편. 그 중에서 블러셔와 섀도우 편입니다.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제품부터 제 추천템과 보영님의 추천템까지 상세하게 비교 발색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